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과 걷기인데요. 상쾌해지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.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요. 정상에 올라가면 그 기분 말도 못해요. 매년 실시되는 희망찾기 등반대회와 국토순례. 산악인 고 박영석 씨의 탐험정신을 기리며 어려운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산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남짓. 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. 생각보다 지쳐지는 것 같아요. 제가요? 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예요. 선수하고 그냥 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. 아빠 더 열심히 올라야겠다. 하나야, 힘들지 않아? 힘들지만 참고 가고 있어요. 경사가 급한 오르막과 가파른 내리막, 힘든 고비를 넘고 또 넘는 산행. 스피드 스케이팅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다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. 위험 부담을 안고 정상까지 갈 수 없어 아이들은 산 중턱을 돌아 내려옵니다.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직업 가지고 잘 생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함성과 함께 박수 주세요. 먼저 산행을 마친 참가자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아이들을 반기는데요. 언니랑 같이 등반도 하고 스케이트 열심히 도전할 것 같아요.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걸음을 나눴던 소중한 추억, 오래도록 간직한